아버지와 탕후루 범우에서 편했습니다. 작가는 한국 출생의 화교로 이 책에 실린 35편의 수필을 통하여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온 40여 년의 치열한 삶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중화민국 국적을, 한중수교 이후에는 중국 국적을 가져야 하는 혼란 속에서 항상 문화의 정체성과 현실 적응이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여성으로서는 힘든 중장비 임대업을 하며 맹렬하게 15년을 보내고 이제 작가는 오랜 꿈인 문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외로웠지만 열심히 살아온 날의 기록이며 미래에 대한 출발과 각오라 할 수 있습니다.